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브 AI 김현수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의 3년 반간의 이제 창업을 하면서 제가 얻었던 그런 팁들을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요. 어떤 조언을 드려야 될까 고민 끝에 저희 어떤 회사의 성장 스토리나 또는 미국 시장을 타겟팅하는 뭐 제품을 만드는 법 또는 미국 시장에서 세일즈를 잘하는 법 이런 노하우보다는 미국 진출을 고민하는 한 회사의 대표라는 역할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더 잘할 수 있는지 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팁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말씀드릴 이제 8가지 팁은 제가 3년 전에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노하우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미국 시장을 타겟하는 회사를 나중에 다시 창업한다고 했을 때도 꼭 기억하고 싶은 어떤 저의 회고록이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렇게 구성됐고요. 먼저 저와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의 대표가 해야 하는 역할인 이제 처음 법인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유치하고, 그다음에 채용을 하고 회사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몇 가지 팁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김현수고요. 저는 이제 미국의 듀크대학교에서 학부와 박사과정을 진학을 했는데, 박사과정은 1년만 다니고 그러고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학부랑 박사과정 모두 이런 전자공학, 인공지능, 로보틱스 쪽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박사과정 1년을 하고 나서 휴학을 하고 한국에 이제 SK텔레콤의 티브레인이라고 하는 선행 인공지능 연구조직의 설립 멤버로 스카우트 돼서 입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SKT에서 2년 동안 머신러닝 리서치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면서 자율주행이나 어떤 인공지능 스피커나 이런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한 제품들 방면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고 저희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과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8년 4월에 설립돼서 이제 3년 반 정도 됐고요. 지금 미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 산마테오에 본사를 두고 있고, 한국에는 서울에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한총 60명 넘어서 이제 70명 가까이 되고요. 미국에 15명 좀 넘게, 그리고 한국에는 한 50명 가까이 이렇게 되는 조직입니다. 저희 회사의 이제 미션은 Democratize AI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서 우리 주변에 최대한 많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그런 편리한 서비스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인공지능 개발할 때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리소스가 크게는 이런 하드웨어, GPU 같은 컴퓨팅 자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 개발자, 이런 인력이 있고, 세 번째로는 풍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인 데이터라는 리소스에 집중을 하고요. 학습용 데이터 또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기업에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관리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데이터팀 또는 머신러닝 팀에서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고 가공할 수 있도록 돕는 이 B2B SaaS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동일한 솔루션을 활용하는 저희 이 글로벌 파트너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 구축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저희는 이제 B2B SaaS랑 매니지드 서비스 두 가지를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간략하게 저희 이제 타임라인을 이제 요약을 해봤는데요. 저희는 우선 2018년 4월에 한국 법인에서 먼저 창업을 했고요. 한국 법인 먼저 설립하고 6개월 뒤에 미국 법인을 별도로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2개월 뒤에 미국 법인이 한국 법인을 인수하면서 이제 모회사 자회사 구조를 갖추게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팁을 하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1월부터 3월까지 Y 콤비네이터를 졸업을 하고 6월에 시드 라운드를 25억 원 정도 규모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드 투자 유치 후에 저희가 이 SaaS, B2B SaaS 솔루션을 이제 새롭게 개발을 하게 돼서 6개월 동안 이 MVP를 개발을 하고, 2020년 초에 상반기에 베타 출시 후 베타 테스팅 기간을 거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의 검증을 마친 후에 20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팀 빌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1월에 시리즈 A를 110억 원 규모로 클로징을 했고요. 시리즈 A 이후 지금 한 11개월 동안 열심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저희 뭐연한두 배씩 매출 수치도 그렇고 인력 규모도 그렇고 연두 배씩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팁을 공유 드리기 전에 이제 왜 실리콘밸리를 갔는지, 저희가 왜 실리콘밸리를 타겟팅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일단 저희는 인공지능이랑 뭐 데이터 팀을 타겟팅하는 B2B 회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인공지능을 많이 개발하는 미국, 그 중에서도 실리콘밸리를 뭐 당연히 가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한테는 거의 뭐노 퀘스천이었고, 반대로 질문이 미국만 갈 거냐, 아니면 한국도 같이 타겟팅할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과 뭐 중국을 빼면 한국도 인공지능 기술력이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아시는 것처럼 뭐 IT 기업 굉장히 많이 활발하고 스타트업 창업을 하기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서 어렵겠지만 한국, 미국 두 가지 시장을 동시에 타겟팅을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설립하기 전부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두 가지 시장을 동시에 타겟팅할 수 있을까? 뭐 회사 문화도 그렇고 회사의 어떤 법인 구조라든지 아니면 저의 이제 비자라든지 이런 거를 처음부터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이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그 회사를 창업하는 시점에서 고민해 보셔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팁은 이제 미국 시장을 진출하신다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창업 아이디어가 충분히 큰 것인지를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일화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Y 컴비네이터에 창업하고 6개월 뒤에 이제 합격을 해서 프로그램을 들어가게 됐는데 프로그램이 3개월 동안 진행되는데 첫그 일주일 첫 주차에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숙제가 어떻게 하면 너네 회사가 1조원짜리 빌리언 달러 회사가 될지 한 장짜리 이제 계획서를 제출해라 라는 숙제였어요. 저는 굉장히 이제 황당한 질문이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경중 울리는 아이오프너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초기 창업을 할 때는 어떤 소수의 고객이 겪고 있는 굉장히 이제 작은 미시한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풀수 있을지, 뭐 고객 한 명, 두명뭐 이렇게 만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딱잘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이렇게 되게 마이크로하게 시각을 갖게 되는데 한 번쯤은 이렇게 그 마이크로한 그 틀에서 벗어나서 향후 10년 뒤에 예를 들어서 뭐 인류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뭐 기술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 이런 관점에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면은 그 트렌드를 타고 빌리언 달러 회사가 될수 있지 이런 거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좀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실리콘밸리에는 맞지 않는 그런 사업 아이디어일 수도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팁은 조금 더 이제 그런 실질적인 팁인데 미국 법인을 설립하실 때 보통 이제 그 플립을 많이 하세요. 플립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서 먼저 본사를 설립하고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이후에 그 서로 반대로 이제 바꿔서 플립을 해서 미국의 본사, 한국의 지사 이렇게 하는 거를 보통 이제 플립이라고 하는데 각종 이제 제약 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 법인에 이제 기존에 투자를 하신 투자자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동의도 구해야 되고 뭐 법적 절차도 있고 좀 복잡한데 하려면 뭐 당연히 할 수는 있어요. 많이들 하시고 근데 이제 제가 본 몇몇 케이스들 안 좋은 케이스들에서는 한국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뭐 동의를 안 해주신다든지 조금 뭐랄까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요구를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를 종종 보았어서. 만약에 저희와 같은 케이스라면 저희는 이제 이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리는데 저희와 같은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한국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한국 법인에서 이제 시장 테스트 그리고 뭐 초기 제품 개발 정도를 하면서 미국 진출을 이제 준비하시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에서 투자를 받지 않은 경우일 때는 저희 같은 방식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 법인 설립하고 미국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고 이후에 미국 법인이 한국 법인을 인수해서 모회사 자회사 이렇게 구조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장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런 행정적인 그게 좀 간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이 투자를 받기 전이라면 한국 법인의 이뭐 매출도 나기 전이라면 한국 법인의 이제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본금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창업자들이 뭐 처음에 자본금 출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한 500만 원 자본금 출자를 했다라고 하면 미국 법인 설립할 때뭐 500만 원 이상으로 자본금 출자하시고 이 한국 법인 인수한테 딱그 중에서 500만 원을 이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창업가 분들한테 출자하신 금액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좀 그런 이런 캐피탈, 그 현금이 많지 않더라도 이런 걸좀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더큰 이유인데 비자 발급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먼저 이 제품 개발, 시제품 개발을 하고 시장을 검증을 한 다음에 미국을 가신다라고 하면 저희 같은 구조로 하시면 한국 법인을 설립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 미국의 그 주재원 L1A 비자로 주재원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뭐 대표님을. 그렇게 되면은 뭐랄까 다른 H1 많이들 하시는 H1B 비자나 이제 O1 비자 같은 거보다는
이제 영주권으로 그 가는 트랙이 훨씬 더 짧아요. 그래서 주재원 비자 발급받고 3년 후에 영주권 신청을 보통 이제 하시게 돼서 저는 지금 이제 창업한 지 3년 반 정도 돼서 이제 막 영주권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팁은 이제 buying your time이라고 해서 돈을 내고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스의 나라라고도 하죠. 그래서 B2B 사스가 굉장히 많이 있고 기업에서 해야 하는 거의 모든 영역들에 그거를 대신해 주는 B2B 사스 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 법인 설립할 때 이제 법인 설립 그뭐 계약서도 있고 투자 계약도 있고 법인 설립하면 주주명부 관리도 있고 뭐 채용할 때 채용 계약서 뭐 오퍼 레터 아니면은 뭐 어카운팅 뭐 회사 코퍼레이트 뱅크 어카운트나 코퍼레이트 크레딧 카드 이런 거다열때 저는 처음에 이거를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은행 가가지고 열심히 계좌도 만들고 막 카드도 만들려고 시도해보다가 까이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다시 창업을 한다고 하면 이런 사스 툴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많이 쓸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하셔서 대표님들의 이제 굉장히 귀중한 시간을 많이 살수 있다라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또 펀딩 할 때도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엔젤 인베스팅 관련입니다. 그래서 가족분들, 뭐 친구분들 아니면은 뭐 주변에 엔젤 투자자분들이 처음 이 창업하고 나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오퍼를 주실 때가 있어요. 뭐큰 돈은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응원한다 하면서 이렇게 그 투자 제의를 주실 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투자 제의가 있을 때 이제 받으라고 보통 조언을 하는데 만약에 이분이 스타트업에 처음으로 투자를 하시는 엔젤 인베스터라고 하면 이제 한번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스타트업 투자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이라면 대표님께서 뭔가 이 투자자분들을 이제 끌고 가기 위해서 좀 오퍼레이셔널 코스트가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랄까 한국에서 해외 법인에다가 처음 투자를 해보시는 이제 개인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가 어떤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 절차도 처음 하시는 분들이랑 좀 복잡하실 거라서 대표님이 다 이제 가이드를 해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런 오퍼레이셔널 코스트가 상당히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이제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가 있다는 게이 아마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창업자분들도 그렇고 처음 투자하시는 엔젤 인베스터 분들도 그렇고 어떤 투자 조건이 스탠다드한 스타트업 얼리 스테이지 투자 조건인지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생각하는 일반적인 투자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향후에 좀안 좋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엔젤 투자를 하는데 너무 많은 권한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나중에 시드 투자나 시리즈 A 투자를 받으실 때그 신규 투자자분들이 아 기존에 굉장히 투자자들한테 많은 권한을 준것 같은데 우리도 똑같은 권한을 달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서 요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get used to rejections라고 투자 유치할 때 저희도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처음 투자 유치할 때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그 스크린샷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노션에서 그 제가 만났던 투자자 리스트를 이제 관리한 테이블을 캡처한 건데. 보시면은 이제 그 저한테 다이렉트로 아 투자는 거절하겠다, 디클라인 하겠다라고 얘기한 곳이 한 40여 개 되고 그리고 waiting for response라고 해서 이제 아예 깜깜무소식 이제 답장을 안 주시는 분들이 한 서른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한 70~80군데는 이제 피칭을 하고 거절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 미국은 땅이 크고 기회도 크만큼 한국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리젝션을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멘탈 관리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얘기하면 피칭할 기회는 많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어려운 거는 대표님 입장에서 똑같은 피치를 뭐 30번, 뭐 50번씩 계속 하게 되면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은 에너지를 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처음 피칭할 때 처음 한 10번, 20번까지는 똑같은 레벨의 이제 에너지로 막 굉장히 열정적으로 피칭을 할수 있는데 50번째 피칭이 되면 제가 듣기에도 뭔가 좀 진부해지는 것 같고 에너지를 내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방면에서 미리 좀 멘탈을 단단히 먹고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Hear the No, Not the Wise라고 얘기된 거는 투자자분들이 이제 거절을 하실 때 굉장히 진심 어린 뭐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한데 제가 경험했던 대부분의 분들은 거절을 하는데 뭔가 이제 핑계거리를 좀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구는 아 팀이 별로인 것 같다, 누구는 시장이 별로인 것 같다, 누구는 제품이 별로인 것 같다. 뭐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거절을 받게 되는데
그런 걸다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회사의 모든 방면이 다 별로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팁은 이제 그 팀빌딩 중에서 이제 하이어 슬로우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 저희처럼 한국 법인에서 이미 어느 정도 팀을 구성하고 새롭게 이제 미국 법인을 설립하면서 미국 팀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처음 채용하는 첫 번째 채용이 어떻게 보면 거의 코파운더라고 볼수 있어요. 미국에서의 코파운더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분 채용할 때 굉장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레퍼런스 체크를 하고 검증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뭐 투자자를 통할 수도 있고 직원 아니면은 뭐 지인 아니면 건너 건너 아는 사람 모든 리소스를 통해서 이제 레퍼런스 체크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 팁은 이제 위임인데요. 델리게이션이라고도 하죠. 저는 이제 회사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회사가 매년 두 배씩 성장을 하면서 계속 스스로 고민을 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제가 회사의 병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특정 회사의 영역을 리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회사가 커지면서 제가 그 부분에 시간을 그만큼 많이 못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제가 예를 들면 프로덕트 개발의 병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HR 채용의 병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스스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처럼 한국 법인이 따로 있고 한국에서도 사업을 하시고 미국을 진출하시는 경우에는 두 가지 국가에서 사업을 하시는 게 일이 두 배가 되는 게 아니라 세 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계속 성장을 해야 될 거고 미국 팀은 새롭게 이제 세팅을 하면서 문화나 뭐 이런 각종 폴리시나 프로세스 이런 것도 세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 미국 간의 협업을 또 당연히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 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런 장치들도 신경을 써야 돼요. 당연히 미팅은 이제 두 배가 아니라 세 배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일찌감치 어떻게 하면은 델리게이션을 할지 누구한테 어떤 영역을 위임할지 계속해서 고민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크로스 보더 컬처라고 이제 제목을 지었는데요. 각각의 회사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를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 팀을 새롭게 세팅하는 이런 특수한 환경에서 어떤 문화를 세팅해야 될지를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는 아직 저희도 할 일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언어 장벽이 있고 시차가 있는 두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치들, 그런 소통 채널들을 좀 많이 만들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로 들면 뭐 거의 모든 회사에서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오렌즈 또는 이제 타운홀이라고 하는 미팅을 저희는 한국, 미국 따로 하고 있는데 언어 장벽 때문에 같이 할까 고민하다가 따로 하게 됐고요. 따로 하되 제가 미국 쪽 오렌즈 할 때는 한국 소식을 공유를 해주고 반대로 한국 오렌즈 할 때는 미국 소식을 이제 최대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AMA라고 Ask Me Anything이라고 이제 저희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구성원들 누구나 저랑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아무 질문이나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창구들도 최근에 만들었는데 보니까 한국에서는 미국 쪽 소식을 궁금해하시고 미국은 한국의 소식을 좀 궁금해하세요. 예를 들면 한국 분은 미국의 상황은 어떠냐? 그리고 또 미국 분은 한국의 시장을 좀더 먼저 진출했는데 한국 시장에서 얻은 경험 중에 미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질문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를 통하지 않더라도 구성원끼리도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VP라고 해서 서로 구성원끼리 서로 뭐 감사한 일, 뭐 칭찬할 일, 응원할 일 이런 거를 서로 이제 콜라웃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슬랙에서 이제 밑에 스크린샷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 있는 저희 팀원이 마케팅 쪽 팀원이 한국에 있는 개발자분 이런 거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마이너하지만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구성원 간의 이제 소통, 유대감, 심리적 안정감, 동기부여 이런 거를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는 컬처 워크숍이라고 해서 이제 창업을 한지 3년 반, 4년째 되다 보니까 처음에 세팅했던 이런 기업 문화들이 계속 유지가 안 되고 뭐랄까 좀 변화가 필요할 때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게 컬처 워크샵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한국의 구성원들끼리 워크샵을 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문화는 무엇일까라고 의견을 많이 내주시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필요한 문화는 뭘까 이런 거를 의견 내주시고 지금 양쪽 국가에서 나온 워크샵 결과를 취합해가지고 새롭게 기업의 문화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팁을 모두 공유드렸고요. 듣고 계신 창업자분들이 미국 진출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한국, 미국 양쪽에서 채용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